팔아주신 덕에 여기 우리 언니 계산 잘이야. 저 언니가 어제 이따 내갖고 지금 뭐 물건이 얼마에 파는 걸 잘 모르네. 응? 응. 얼마 받았어? 3만 원. 3만 원? 그래 그래. 아, 나 불안해 죽었어 우리 언니가. 그냥 밑지름 장사를 하고 있는 거 내가 한참 걱정되네. 아버지 이제 집에 가시는 거예요? 안 가요? 뭐 어차피 새도 샀으니까 이제 집에 가도 되는데. 근데 아버지가 사신 물건이 정말 좋은 거예요. 특히 이거 산삼팩을 많이 써보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알고 가져가신 건데 이거 정말 좋아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이런 걸 하나 더 아, 하나 더 산다고요? 세상에 아버지! 아이고 내가 진짜 내가 아버지를 어디 예, 만지지는 못하고 꼭 우리 아버지가 나 만지고 싶은 애 있으면 만지시오. 그려 그려 2만원. 장사 잘하네. 역시 우리 집 고생은 내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치? 뭐요? 아, 산삼 패드요. 오, 패드. 응, 저기 달래. 그거 만원 받으면 되네. 감사합니다. 그거 쓰시는 방법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원래 파스는 약국에서 의약품이기 때문에 파스라고 하는데 이런 난장에서 파는 우리 각설이들이 품만들이 파는 이 저거는 파스가 아니고 이름이 따로 있어요. 패드. 따라 해보세요. 패드. 패드. 내가 패드라고 그랬더니 우리 정신 없는 우리 엄마가 세상에 생리 따고 탁 붙였다네. 털 다 빠지네. 잉? 여기다 붙이는 거 아니야? 응? 하나 더요. 어머 세상에나. 저기 언니. 응. 여기 더 뒤에 돈 나왔어. 어? 아니 이리 와봐. 아 물건이 없어? 우리 저 홍삼이가 여기 물건 가져와야 되네. 아우 세상에. 아 진짜
벌레지네. 다른 데는 정말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안 사갔는데 오늘은 다 사가시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저기 아버지하고 친구분이에요? 우리 아우요. 아우. 아 그렇구나. 저 우리 아버지 지금 돈 들고 있는 지가 지금 3년 됐네. 예. 저기 뒤에. 지금 우리 언니가 지금 어리벙벙해갖고. 그래요. 패드 달려. 그거를 아픈 부위에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그 아픈 통증을 없애주면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떨어져요.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면 오늘 분위기 엄청 좋네. 노래 한 곡 하면은 팀 나오지. 노래 두 곡 하면은 또 물건 팔아주지. 에이, 그래요. 그러면은 노래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물건도 많이 팔아주셨는데 저기 아까 뭐 노래라 그랬지? 꽃길. 꽃길. 하나 할게요. 그냥 대충 부르려고 했는데. 예? 아 동백아 가씨도 있구나. 아 그래요. 꽃길 먼저 할게요. 그래요. 아버지 고마워요. 고맙다고요 아버지. 내가 드릴 건 없고 내가 한번 하나 드릴게요. 갑시다. 예. 꽃길 그리고 동배 아가씨까지 한번 시원하게 한번 가봅시다. 다시 싫어요 난 못하여 비라하노 꽃길이라 이제 다시 사랑하여 Yeah.
음악이 끊기는데?
이제 노래를 이따가 또 해드릴게요. 예. 내가 진짜 키를 찌더라도 모르는 노래가 없어요. 뭐 이런 트로트만 잘하는 게 아니라 팝송, 깐션의 발라드, 또 오페라 가수도 겁나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북을 한번 칠까요? 장구를 한번 칠까? 둘 다. 예? 두 개 다 할까요? 예. 아, 뭐 두 개 다 하죠, 뭘. 예, 그래, 그러면은, 그렇죠. 오늘은, 이거, 나 저거, 큰 복 저거 한번 할게. 저거. 미안한데, 여기 앞에 좀, 가져다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미안해요. 키는 작아도 복은 겁나게 커요.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유튜브로 많이 시청을, 보셔서, 손님들 때가 좀 많이 온다. 근데 어디서 많이 보던 양반들인데? 노래 하나 더 할까? 네, 어머. 예, 일단 인사를 드리고요. 어머, 어서오세요! 어머, 어서오세요! 아, 세수 때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어머, 어서오세요. 어머, 어서오세요. 아유, 어머, 추울까봐 그냥 겨울 옷을 단단히 껴 입고 오셨네. 어머,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시간도 없어서 제가 몸으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또 이렇게나마 또 얼굴을 뵈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래! 어머, 나 북질하려 했는데 북 안 칠래. 왜냐면은 북을 정말 잘 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요. 나 장구를 바꿔주세요. 북을 해야 돼. 북은 내가 선생님한테 못 배워가지고. 그럼 한번 해볼게요. 나름대로. 다들 아실 거예요. 말씀드리면 안 되죠? 틀려도 되죠? 예, 우리 오동팔 팀장님이 됩니다. 아시겠죠?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물론 장구도 잘 치시지만은, 이따가 선생님, 시간 되면 북 한 번, 어떠세요? 그죠? 그래서, 그 말 나온 김에, 그 우리 선배님 보면 북 한번 치는 거 한번, 아, 그럴까요? 그래요. 워낙 잘 치시니까 내가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야, 선생님 먼저 하고 제자가 하면은 안 돼. 네. 그래서 제가, 북은 장구는 유튜브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제가 장구는 좀 곧잘 쳐요. 물론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월등히 많이 계시는데 북은 제가 지금 이제 배우는 중이라서 좀 미숙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첫 소리를 한번 볼까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네. 아, 다른 데는 박수도 많이 치고. 그래, 그러면은 뭘로 준비가 돼 있어요? 뭐 북 아니면 뭐 호야라든가 뭐 그 아니 오작교 아니면 뭐 호야라든가 뭐 그치 뭐 알아서 주세요. 아니 아니. 네. 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호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부족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가자. 뭐 아가씨래. 예쁜 아가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내가 사실 북은 친 지가 얼마 안 돼요. 아, 근데 그래도 어떻게 열심히 잘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고생이 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냥 제가 그냥 얼떨결에 북 친다고 말을 해갖고 꼭 그때 우리 사모님이 오셔가 그냥 나 엄청 긴장됐네. 사실 난 또 긴장되면은 똥꼬에 힘이 들어가거든. 그래도 우리 이브라님 얘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장구 한번 쳐볼까요? 장구 엄청 좋아하시네. 요즘에 제가 우리 저기 여기 우리 오동팔 우리 선생님한테 좀 장구는 좀 배웠어요. 근데 연습을 안 했네. 뭔 일이 이렇게 생긴가 모르겠어요. 집에 있을 시간이 없어. 그래갖고 제가 아직 그 박자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박자는 아직 못 쳐요. 어, 이어셔요. 제가 근데 내일 모레, 아, 내일 모레도 우리 어디 가지? 아, 시간 좀 갈게요. 근데 우리 언니 김장 언제 해요? 김장? 곧 해야죠. 언제? 왜냐면 제가 대인통을 하나 가져가려고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회원분들이, 팬분들이 주신다면은 괜찮아요 그랬는데 올해는 내가 좀 형편이 어려워요. 그래서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고 한번 갈게요. 근데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5시 35분? 아까 우리 이쁜 언니, 우리 저거 슈가프마님 물건 좀 팔렸어요? 팔렸어요? 여 재료 같은 거 좀 팔렸어요? 그래? 그럼 나 자금 어? 또 팔린다고? 팔고 싶은데 부킬까 봐. 저기요. 응? 아, 팔 건데 예, 안 토킬 거죠? 토킬 사람 소리 한번 들어봐요. 안 토킬래. 지금 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자라나부터 나 붙였으니까 우리 이쁜 언니가 우리 슈가 품바라고 어디 있다는 했어요. 저희 동그라미 맨날에. 근데 얼굴도 이쁘지만 노래면 노래, 북이면 북, 장구면 장구. 정말 못하는 게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가격 아니요 알죠? 이거 재료는 하나에 5,000원, 두개 5,000원.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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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니 제일 먼저 가봐. 돈 많고. 그래서 여성 한 개에 만 원, 두 개에 만 원, 세 개에 만 원, 네 개에 만 원. 재료도 한 개에 만 원, 두 개에 만 원. 자, 나눠서 여러분들이 한 개씩 예, 도와주시면서 또 여러분들 또 얼마나 좋아 일석이조로 우리 또 공연단을 또 도와주시고 또 더불어 또 재미있는 공연단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즘에나 그거 뭐지요? 막걸리 한잔 하나 한번 해볼까? 막걸리 한 우리 슈가품마님이 한 바퀴 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드셔가면서 구경하시라고 한번 이렇게 이쁜 언니가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에? 자, 에. 자, 갑시다. 막걸리 한 잔. 우리 언니가 앵콜 안 해도 하나 더 받았네.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이라 옛날인 디스코 버전으로 하나가 신청이 들어왔네. 이거 분명히 저 창동 언니죠? 맞죠? 자 그러면은 이거 하나 하고 창고 한번 치고 이제 저희가 매주 금토일을 여기 상설 공연장에서 우리 게스트 선배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는데 항상 그 일부러 우리 게스트 선배님들을 보러 오신 분들 특히 우리 회원분들이 많이 오시면 저희가 두 타임을 우리 잠시 후에 우리 콩깍지 선배님을 한 번 더 모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굴은 제가 인사만 이제 다른 그 행사장에서 인사만 드렸는데 공연은 처음 하는데 정말 열정도 많으시고 꿈도 많으시고 정말로 품박에 정말로 손색이 없는 우리 콩깍지 품박인 것 같아요. 품박의 어르신?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옛날에 하나 하고요 잠깐 장구 한번 치고 시간이 되면 제가 한마랑 각설 타령으로 하려고 했는데 일단 분위기 봐세요. 자 준비됐으면은 옛날에 한번 가겠습니다. 지금 누룽지든 여시든 제리든 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별로 안 팔렸나? 언니 많이 팔렸어? 그래요? 그거 뭐 우리가 팔긴 팔았는데 맛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작년 재고 여시라서 발효가 돼서 더 맛있대. 발효가 돼서 그래요? 발효가 돼서 더 맛있대요. 자 준비됐으면 한번 가봅시다. 자꾸 창은 들어오는데 그지?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고맙소.
마스크를 써갖고 웃고 계시는 거죠? 그래. 아, 우리 두 이모들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오늘 가까이 보니까 문신이 참 잘 나왔어. 손주예요? 손주? 내 동생이야, 동생. 세숫대가 닮았네. 에이, 저녁은요? 저녁은 안 드셨어? 삼계탕 사진대요. 그래. 어제 오셔가지고 돈 많이 썼어. 소고기 사줬어. 아, 저는 안 먹어. 누구는 소고기 먹었어. 오늘 너무 많아. 무게 많아. 무게 많아. 근데 우리 장구 언니 거야? 나랑 똑같네, 내 장구랑. 그치? 똑같아. 소나무. 자, 그러면은. 봐봐, 나한테는 신임도 안 쓰고 이렇게 거뜬다고 하고 이러니 뭔 우리 집어속이 돼가냐고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미안하네, 들어오라니까 다시 가네. 가세요, 가세요. 그럼 들어온다. 자, 그러면은 저거 저 가에 뭐라 파마 잘 나고 있었는데 사장님 있잖아. 제리를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제리 팔고 누가 저 사장님한테 물건을 팔면 언니는 성공한 거예요. 식구가 하나 더 늘었나? 아, 바꿔주신다고? 저분이 누구시냐면 저희 저기 동그라미 문단에 총 매니저를 맡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이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오. 근데 왜 저 사장님이 오시는데 우리 저 슈가품박 엄청 좋아하네. 그래요. 그러면은 저거 들어오세요. 저희 아무것도 안 팔아요. 얼른 오시오. 아무것도 안 판게. 자, 네, 하나 더 갑시다. 아까 이쪽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이쪽에 뭐 노래 좋아하세요 혹시? 다 좋아해. 블루는 다 좋아. 아, 블루는 다 좋아해요? 그럼 어떤 노래 하나 해드릴까? 또 오래간만에 또 얼굴도 뵙고 이렇게 또 공연장에 찾아와주셨는데 노래 하나. 다 좋아하네. 어? 하기 다 좋아하네. 다 좋아해요? 그럼 뭐 옛날 노래를 해드릴까? 아니면 신곡을 해드릴까? 신곡? 옛날 노래? 뭘로 하려고? 옛날 노래도 말고. 그러면? 아주 옛날 노래 말고. 그러면? 저쪽 편도 물어봐야지. 아까 이쪽에는 우리 식구예요. 아까 다 씨를 다 뺐어. 그러면은 또 오래간만에 우리 목동 언니 오셨는데 뭐 이제 그동안에 얼굴을 못 뵌 지가 오래됐잖아요. 뭔이라나 할까? 뭔이라나 해드릴까? 어떤 거? 에? 그물! 나 그물이 잘해요. 아, 물어봐 우리 보험파리님. 나 그물이라는 노래 잘해 못해요? 잘해지? 그럼 니가 진짜 됐어요? 그건 내가 눈 감고 부르네. 언니 지금 물건 팔고 있는 거요? 그럼 거기가 여기가 우수 고객이야. 나 이러니까 자꾸 돈 밝히니까 키가 안 크는가 봐요.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 먹고 살라면 어쩔 수 없어요. 아니요. 시리? 누구? 아, 동생님한테? 그래. 그럼 뭐시라고? 뭐. 아, 저 이쁜 언니한테? 원장님. 네. 강매한테 내 신고할 거요. 네? 강매하느라 신고할 겨 내가. 절대 강매 아니요. 강매 아니요. 강매 안 한다고 이거죠. 언니 한 번 안아줘 그리야. 그럼 계속 먼저. 아니면 어디 만지고 싶은 데 있으면 만지라고 그리야.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응. 나 뭐 한다 그랬죠? 그물. 그리고 테스 형까지. 응. 그냥 장구 치지 말까? 자 가볼게요. 차려. 머리. 아, 좀, 장사 잘 된다, 야. 역시, 우리 집고생인 내가 나와야 되네. 인사드릴게요. 다리가 짧아가지고 인사가 이쁘게 잘 안 돼요. 아침이 커다란 불을
노래 끝났다. 내가 오늘 밤에 아무리 힘들어도 한번 줄게.
감사합니다. 이제 장구 한번 치고 이제 사실 제가 보여드릴 걸 많아요. 다른 못해도 보여드릴 걸 많은데 그래도 우리 홍각주 부마님이 벌써 나와 계시니. 근데 식물을 보니까요 얼굴 정말로 잘생겼어요. 딱 내 스타일이에요. 그냥 우리 저기 지금 여분장을 해서 그러는데 왜 남자분이에요. 근데 우리 저기 뭐라 그랬어? 아 누가 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장구는 친다 그랬으니까 장구 한번 칠게요. 장구 한번 치고 네? 나한테 타령이요? 왜 니가 다 하지요? 놈들이 보면은 우리 봉사미 품바랑 저랑 뭐 이렇게 뭐 깊은 관계인 줄 아는데 깊은 관계 아니에요. 진짜요. 남남이요. 왜냐면은 이런 직업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하찮은 직업이라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 반공인이에요 저희도. 왜냐면 연예인들도 다 이렇게 아가씨 때 총각 때 이렇게 인기가 많지 딱 결혼을 해봐 그죠? 머리가 깎아대요. 근데 가끔씩 외로울 때 밤에 이제 우리 봉사님이랑 요것도 하고 그러네. 예? 나 참.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어? 아 이해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순진했는데요. 이렇게 마이크를 잡다 보니까 그냥 상태가 그냥 우리 지금 2년 만에 우리 감독님 뵀는데 제가 2년 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했죠. 애가 그냥 맛이 갔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냥 나시 타령 하나 하고요. 나시 타령 하나 하고 오해 살게요. 왜냐면 우리 감독님들이 영상을 지금 찍으시니까 다른 사람도 어제 했던 거 그거 한번 하고 방에서 우리 정면을 이렇게 합시다. 제가 하기 전에요 우리 선생님 한번 모셔서 국을 먼저 한번 네 제가 감히 그냥 봐서 이럴 때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유튜브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우리 선배님이셔요. 정말로 제가 그냥 가까이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없는 그 선배님, 선배님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정말로 이렇게 그 우리 학원생님들을 이렇게 북도 가르쳐주고 장구도 가르쳐주고 가위도 가르쳐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집구석에서 얼마 안 돼요. 하고 우리가 가끔씩 놀러 가서 우리 언니가 또 음식을 겁나게 맛있게 잘해요. 그래서 내가 이 말 없을 때 가끔씩 자주 가네. 내 눈치를 줘도 저는 갑니다. 왜? 음식이 맛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오동팔 우리 선배님이 또 이렇게 북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목소리를 듣고 가정에 두루두루 좋은 일만 들으시라고 복도 많이 받아가시는 뜻에서 북을 한번 제가 한번 저기 봅니다. 자 이거 하고 제가 바로 우리 선배님이 북을 치면은 제가 낚시 타령 바로 하겠습니다. 남미야 즐거웠어. 자, 선배님 세상에 총을 줘야지 총을. 아 네. 큰 거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골고루 이맛대로 있습니다. 음악 느리게. 이제 우리 선배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그래도 정말로 북을 기가 막히게 잘 쳐주신 우리 오동팔 부마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절은 북 2절은 가위입니까?
두부. 그거 우리 그 난타국 있죠? 두곡짜리 있죠? 그걸로 해주세요. 자, 첫 번째는 부, 두 번째는 가위, 그다음에 세 번째는 깽가리. 그동안 우리 언니가 말 뭘 많이 해주셨나 봐요. 배가 더 나왔어요. 자, 준비됐으면 한번 자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공연장에 찾아와 주신 우리 우동빨 선배님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감사합니다. 자 준비됐나요? 다시 한번 가봅시다. 아무리야 즐거웠어 얼굴 웃지마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만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중간 장나고 보셨고요. 또 명품 또 가요청을 보셨고요. 또 명품 또 깽가리 치는 걸 보셨습니다. 이야, 정말 잘하시죠? 아, 신작품만 벌써 살 좀 빼세요. 그래도
연세는 좀 이게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시면 또 그죠? 또 이렇게 공연장에서도 후배들 하는 또 공연장에 오셔가지고 또 복장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거 치워주세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장타령을 한번 하고요. 우리 저기 우리 콩깍지 부마님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일부러 또 네, 먼 데서 또 오신 우리 콩깍지 부마님 회원분들이 계신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사실 서서 치는 장르도 많이 보여드렸고 그랬는데 이 장타령, 낙지타령은 조금 힘든 장르이지만 또 아까 저 뒤에서 이걸 또 치라고 그래갖고 칩니다. 자, 역시 북 진짜 멋있어요. 자,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어요? 네. 제가 구호를 하나 할게요. 구호를 저희가 여기 뒤에 보시면 동그라미 공연단입니다. 아시죠? 네. 무슨 공연단이요? 동그라미 공연단. 그렇지요. 동그라미 공연단. 제가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 여러분들은 얼씨구 요거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연습으로 동그라미 공연단 얼씨구. 이러면 음악이 나옵니다. 그래요. 자, 언제나 오늘 또 오신 분들 많은 추억, 많은 힐링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뉴스를 틀면 맨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또 공연장에 와서 우리 팬분들 보시고 많은 힐링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은요 열마다 웃어야 한답니다. 월요일은 원래대로 웃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금세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방긋방긋 웃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용경이가 장타령으로 가봅니다. 동그라미! 얼씨구! 얼씨구! 근데 저게 말썽이네. 같이 할 때 해야지. 우리 저 마스크 쓰는 우리 이모가 얼씨구 했네. 이? 자, 동그라미 얼씨구 감사합니다.
있어 우리.